뭐야? 완전 미쳤네. 안녕하세요, 하수입니다. 여기는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막동계곡 초입이에요. 엄청난 삼단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휴양계곡으로 좀 유명한데 생각보다 막 사람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체적으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크닉 오셔서 캠핑장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하시고 삼단폭포에서 물놀이를 하셔도 되고요. 막동계곡 전체가 이끼계곡이고 물놀이할 수 있는 계곡이다 보니까 뭐 놀기는 되게 편하실 거예요. 깊이가 좀 있는 물놀이 포인트가 필요하시다면 여기가 괜찮습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전사고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심이 생각보다 깊어요. 성인분들은 뭐 한 180 정도 되시는 분도 잠길 정도의 수심이라서 자녀분과 가족 캠핑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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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라이프 조켓 입고 뭐 튜브나 부모님 동행 하에 물놀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가면 깨끗한 일급수 계곡이기 때문에 물놀이 할 곳이 많아요. 위험한 물놀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막동계곡 초입이에요. 삼단폭포로 내려가시려면 초입에 좌측에 보시면 돌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경사가 되게 가파르니까 낙상사고 같은 거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보시면 돌 계단을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부끄러운 거 신고 그러면 정말 조심히 조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분들을 동행했을 경우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리 밑에서 피크닉들 많이 하세요. 일단 근육이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반 노지 그리고 관광 휴양림이어도 야영이나 시사 이런 거는 다 못하게 돼 있어요.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캠핑장 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장소 시사활동을 하시려면 뭐 가스레인지 버너 같은 걸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막동계곡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여기 초입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있고요. 여름 피서철에 많이 찾는 휴양지라서 화장실은 엄청 많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화장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마을에 가리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배수대는 제가 알기로는 캠핑장, 야영지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주차장도 캠핑장 이용하시는 분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따로 별도로 데크가 있진 않고요. 자리만 대여해주는 형태더라고요. 근데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되게 한정적이라서 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하는 곳은 제가 영상 끝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요, 이끼계곡이라서 엄청 멋있어요. 여름에 오시면 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풍경을 가진 계곡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곳이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야영할 수 있는 공간이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건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평창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 그리고 우리가 휴양계곡, 휴양림이라서 추천하기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 전기가 되느냐, 샤워장은 있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는 야영지라서 오토캠핑에 익숙하신 분들은 뷰티션들이에요. 근데 뭐 계곡에서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이곳을 제가 강력 추천하는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여기 막동계곡은 일급수 수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끼계곡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서 포인트 구간 구간마다 멋진 작은 폭포들, 그리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런 도사리, 그다음에 뭐 돌 사이에 피어있는 이끼들, 이런 것들이 감성이 좀 쩔어요. 와보시면 알아요. 와, 우리나라도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곳이고, 두 번째, 아까 보셨듯이 멋진 3단 폭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제대로 물놀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로변에 바로 근접해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군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구간 구간마다 화장실이 엄청 많이 구비되어 있어요. 뭐 이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일단 삼단폭포 수심이 좀 깊어요. 목춤까지 올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조금 깊은 수위고요. 두 번째로 바위들이 되게 날카롭게 깎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돌들이 좀 날카롭게 깎여 있어서 안전사고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뒤꿈치가 까졌어요, 이런 돌에 찍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가 안 돼서 오토캠핑을 즐기신 분들한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단점 없어요. 뭐 이만한 계곡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막동계곡 야영지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끝나고요. 이 막동계곡 상류로 갈수록 멋있는 풍경, 멋있는 뷰 되게 많거든요.
춥거든요. 올 여름 피서지를 결정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